컬러를 이게 그럼 이야기를 하죠. 두 가지 색이 상반되는 색깔 나올 수도 있나요? 나오죠. 레드하고 블루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어떨까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존재하니까 그것도 너무나 상반된 색이 네. 갈등이 심해요. 내 안에. 똑같은 색이 두 개 나오면 못하죠?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럼요. 이제 똑같은 색이 두 개가 나오면 그 색에 대한 어떤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있지만 또 보색 개념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빨강빨강이 나왔다. 이러신 분들은 그 빨강의 기질을 더 그 장점을 부각시킨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뭐 다른 보색으로 보완을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보완도 필요하지만 네. 아까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컬러 기질을 알면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다람쥐에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네. 물고기에게 나무 오르는 법을 가르친다든지 네. 했을 때 이 다람쥐하고 물고기는 어떨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네, 그쵸. 죽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내 아이를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네. 맞아요. 행복 네. 내 아이의 인생이 행복하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뭐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이건 옛날 사고 방식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가 바뀌고 그렇죠. 있어요. 네. IQ 세대에서 IQ를 중시하는 그 시대에 그 다음에 EQ를 중시하는 네. 시대 이제 앞으로는요 SQ를 중시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전 생각해요. 왜 AI 시대에 네. 이제는 뭐 메타버스의 시대다 뭐 이렇게 과학이 지금 발전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는 AI를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열심히 네.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는 로봇을 이길 수 그쵸. 없어요. 아무리 체력을 단련해도 그쵸. 로봇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어떤 심리, 마음 이 부분의 변화들을 읽어내고 관계를 잘해서 융합할 수 있는 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힘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 이것이 SQ의 영역이거든요. 아무리 AI하고 로봇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은 이 부분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컬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한둘을 낳다 보니까 네. 어때요? 이기적이고 내 나만 알고 네. 내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고 네. 이런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융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낼 수 있고 네. 협업할 수 있는 그 인재상이 앞으로의 저는 인재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들도 이런 어떤 내 아이 본인 내 기질을 알므로 인해서 내 아이와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다면 누구를 맞춰줘야 될까요? 아이를 맞춰줘야겠죠. 제가 부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5살짜리 아이가 30살짜리 엄마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30살짜리 엄마가 5살짜리 아이를 맞추는 게 쉬울까요? 답 나오죠. 어쩔 수 없이 부모가 앞에 인생 길을 걸어간 선배잖아요. 인생 선배잖아요. 그리고 내 아이는 길을 묻는 손님이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라는 길을 묻는 손님이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말이 지금 좀 길어졌지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자신을 좀 알고 그리고 아이의 기질을 알았을 때 배려할 수 있는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좀 성격이 급한 아이구나. 그래서 우리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급해서 문제가 생겼을 시에는 보색으로 대응해서 완화시키고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냥 그 균형 잡힌 빨강색이라면 아, 이 아이의 장점은 활동적이고 굉장히 무엇인가 하는 걸 잘하는 아이구나. 근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는 목표를 빨리빨리 정해줘야 되겠구나. 장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정해줘서 이 아이가 자기의 그 빛나는 그 빛을 빨간색의 예쁜 빨간색을 더 예쁘게 빛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네. 부모님이 찾아왔어요. 한숨을 푹 쉬면서 네. 원장님 어떡해요? 왜요? 제 아이가 ADHD가 아닌가 좀 너무 걱정돼요. 네. ADHD가 뭔지 아시죠? 산만하고 통제불능이고 근데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왜요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엄마는 블루 성향이 강하신 분이었어요.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 생각해야 되고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 신뢰감이 있어야 되고 약속 잘 지켜야 되고 그래서 딱 그 있어야 될 곳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이 아이는 레드 성향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막 호기심도 많고 활동도 많고 이 엄마가 보기에 너무 산만한 거예요. 그렇게 보이시죠? 너무 산만한 거예요. 막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 일 처리하는 거에 막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블루화 시키려고 하는데 아이가 따라주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아, 내 아이가 ADHD인 것 같아. 상담을 받아봐야겠어. 라고 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컬러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아, 그런 거군요. 제 아이가 레드 성향이 많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 아이의 기질대로 제가 좀 도와주면 되는 거죠. 엄마 너무 똑똑하셨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엄마가 너무 마음이 편해하시더라고요. 야, 저 컬러를 하나 갈고 있어도 이게 진짜 그 아이 교육에 진짜 완전 다른 게 되는 게. 제 책을 보시고 그 아이 교육뿐만 아니라 저희 딸의 친구가 너희 엄마가 책 썼으니까 한번 사서 읽을게 하고 이제 사서 읽고선 하는 말 피드백이 아, 이 책 읽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그런지 이해가 돼. 엄마 아빠의 성향이 읽혀지는 거예요. 왜? 아이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왜 저래? 하면서 불만망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엄마 아빠가 이해가 돼. 아, 아빠는 이런 성격이고 엄마는 이런 성격이었어. 그리고 70세가 넘으신 목사님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자기 자식들 키울 때 상처를 줬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고 진작 좀 알았으면 좀 더 그 아이에 맞게 배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해서 가정의 상비약 같은 책이라고 진짜 홍보해 주셨어요. 그렇게 솔루션 다 주시니까 또 진짜 이게 약간 진짜 테라피 기능이 확실히 있네요. 이게 부모 교육서라고 제가 색깔 있는 부모 교육서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론 관계학서라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진짜 MBTI랑 되게 어떻게 보면 뭐 유형을 분류하는 게 뭐 같다고 해도 MBTI는 그냥 너 뭐야 나 뭐야 이거 끝나는데 아까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MBTI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제 머리가 막 팽팽팽 돌아가는 거죠. E하고 I는 되게 쉽잖아요. 그쵸. S, N, 경험, 직관형? 막 이거 따지고 있는데 벌써 막 얘기를 하니까 그쵸.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건데, 컬러는 그냥 빨강, 파랑, 노랑 또는 주황, 핑크, 보라.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시는 것 같아요. 책에 보니까 이제 이 컬러를 이용해서 아이의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이게 뭐 다이어트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작가님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뭐 레몬? 네. 오렌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셨어요? 네. 잘라요. 네.
집을 짜서 입에 넣으세요. 네. 어떠세요 지금 반응? 무침이 고이죠. 우리는 생각만 했을 뿐인데. 그렇죠. 그죠. 생각만 했을 뿐인데 우리의 세포들은 움직이고 반응해서 지금 침이 고이고 소화기를 할 수 있게끔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시각, 뭐 청각, 후각, 이 가지고 있는 오감. 인간과 영혼의 다른 점은 이 오감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소울에서 그거 느끼셨죠? 네. 오감을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래서 이 시각이 주는 게 굉장히 아까 커다랗다라고 얘기했잖아요. 80%를 차지한다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음식이 딱 있었을 때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먹고 싶다, 먹고 싶지 않다가 결정되어지죠. 그래서 체중 조절에 좀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약간 오렌지빛이, 주황색빛이 식욕을 돋구는 색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 뭐 패스트푸드 음식점들도 대부분 빨간색이잖아요. 네네. 네. 이제 빨리 먹고 나가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으로 있지만 음식을 이렇게 먹고 싶은 욕구가 들게끔 하는 컬러가 이제 뭐 빨간 거,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 오렌지색 이런 색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이가 만약에 잘 먹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이 불빛도 약간 주황색으로 해서 오렌지 접시 또는 하얀 접시에다 음식을 놓으면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블루나 보라색 접시에다가 음식을 담으면요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어머님들도 약간 꿀팁이 되지 않을까요? 그 보라색이나 이제 파란색 접시에 네네네. 아, 그러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우리 아이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면 뭐 방 두 배지 색깔을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레드나 오렌지 조금 약간 산만하고 활동적이다. 그래서 집중을 잘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파랑색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록색. 그래서 좀 다운 시켜서 집중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오니까 파랑색이 보이잖아요. 네. EBS에서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 빨강방과 파랑방에 실험을 했거든요. 실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빨강방에서 20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와라. 시계 없이 20분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나와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파랑방에 들어가서도 똑같이 실험을 했어요. 그거를 10번을 바꿔서 이 사람들이 여기가 보고 이 사람들이 여기가 보고 똑같이 그런데 평균 시간대가 레드방은 뭐 13분, 17분 사람들이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낌이 숨이 차요? 답답해요? 혈압이 오른다라고 할 수 있죠. 뜨겁고 뭐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래서 나와요. 그런데 파랑방에서는 평균이 한 25분, 30분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가 편안해요. 편안해요. 자고 싶어요. 안정적이 돼요. 그래서 컬러가 주는 그런 느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고를 때도 우리 작가님은 뭐 남색, 검은색 뭐 이런 걸로 편하게 입으시지만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색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핑크나 보라나 제가 오늘 보라색 옷 입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오늘 입고 온 그 핑크 코트를 샀어요. 그 행복감이 쭉 며칠 동안 그 쭉 가고 그 옷을 입을 때마다도 또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컬러의 옷이 또 그 사람의 하루의 기분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색깔이라는 게 진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네요. 이게. 네, 이런 것 같아요. 컬러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없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관심이 생기니까 보여요. 즉 예를 들면 공기. 공기는 늘 우리 옆에 있지만 중요한 거라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작가님 잠깐 눈 감아보세요. 색깔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식탁 위에 많은 과일들이 있어요.
포도, 딸기, 사과, 바나나 많은 과일들이 있는데 네. 이 과일들의 색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네. 유치원 교실에도 색이 하나도 없어요. 네. 옷장 문을 탁 열었을 때도 아, 뭐, 원래 또 색이 없으시구나. 네. 색이 없어요. 네. 눈을 한번 떠보셔요. 네.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색이 그 과일들 음식들 색이 하나도 없다고 밋밋한데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느낌이 없어요. 그냥 느낌이 없죠. 네. 어떤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 당황하시지 않으셨어요? 혹시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보신 적 없으시죠? 살면서 네, 한 번도 없죠. 네, 저도 눈을 감고 그 상상을 해보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기운이 빠져요. 왜냐면 무채색만 있으니까. 그렇죠. 하얀색, 검은색, 회색만 있으니까 기분이 좀 안 좋아져요. 무기력해져요. 뭐 허무해요. 그리고 우울해져요. 절망스러워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 색깔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너무나 당연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생명이나 그렇죠.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색은 네. 감동이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에서 6살짜리 아이가 생명이어갖고 색을 잘 못 보는 아이가 있는데 네. 그 아이에게 이제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보정안경을 씌웠어요. 네. 보정안경을 딱 이 아이가 쓰고 갑자기 그 동공이 커지면서 이게 그 내가 생각한 어떤 태양의 색이에요? 이게 초록색이에요? 이게 파랑색이에요? 하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너무 감사해요. 이 안경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이 색이라는 컬러라는 거를 우리는 너무 당연한 듯이 사실은 받고 있어서 몰랐던 거고 또 그리고 지금 빛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많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레이저 치료, 사실은 우리 빛 치료 같은 거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북극에서는 빛을 많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의 어떤 그 월경이 시작되는 것도 20살 이후에나 시작이 된대요. 우리 이쪽은 한국은 네. 안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빛을 가지고 뭐 안과를 간다든지 그다음에 산부인과를 간다든지 그래서 왜 적외선 치료 혹시 안과에서 적외선 치료 받아보셨죠? 의외로 빛 치료가 많아요. 안 받아보셨죠? 네, 안 받았어요. 그럼 한의원의 침 치료. 아, 그 빨간색 그 원. 네, 그게 적외선. 네네네, 그게 적외선 치료잖아요. 네. 그래서 자외선이 또 많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 또 선크림 많이 바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피부과에 가면은 또 네. 레이저 치료하잖아요. 그게 그 빛의 어떤 파장 크기라는 그쵸.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빛으로 치료하는 뭐 빛으로 뭐 암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고 가시광선의 뭐 요법이라고 네. 한 책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태양빛으로부터 오는 그 에너지를 좀 이해한다면 사실은 그 빛에 의해서 색깔이 나오는 그쵸, 거기 그쵸. 때문에 이 컬러에도 에너지가 있다라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했고요. 파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공부를 했고 그것을 이제 알고 볼 수 있다라면 그 에너지를 내가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멀리 생각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작가님 네. 예를 들면은 뭐 클럽 같은 데 가면은 막 휘황찬란한 그 빨간 파란 어떠세요? 느낌이 심장이 그런 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네, 근데 그죠? 안 좋아하시죠? 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그 불빛을 보면 심장이 쿵쾅쿵쾅쿵쾅 뛰고 혈압이 올라요. 그렇다면 초록색을 보는 어떤 숲에 가서 초록색을 마주했을 때 내 느낌은 어떨까요? 편안하죠. 굉장히 편안하죠. 네. 그 초록색을 마주했을 뿐인데 네, 그런 어떤 빛에 따른 내 심리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에너지라고 부르는 거죠. 기운이라고도 부를 수도 있고요. 책이 이제 컬러 테라피였고 네. 관계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작년에. 네. 아, 근데 이제 계속 말씀을 들으면 느끼는 게 색이라는 게 정말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구나. 네. 색 하나만 바꿔도 진짜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맞아요. 드네요, 진짜. 네.